안녕하세요. 송림의 전현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림 백사장에서 제가 게스팅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저 유튜브 팬분께서 저 송수리 게스팅을 한번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송수리 게스팅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나가서. 왼손은 밖에 가주시고요. 그리고 왼발, 왼발을 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백사장에서다든지 대파에서다든지 그 박수를 한다고 하면 기본 자세가 뭐냐면 기본 자세가 배수핀도 중요하지만 자, 밑길을 타서 거기 바늘하고 터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기습경을 한번 돌아가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분 처리대와 1분 처리대와 조금 자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중수리에 올라와서, 지금 오른팔은 지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은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있고, 왼팔은 앞을 놓으면 포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왼팔은 또, 다 오른팔은 포도가 있고, 지금 왼팔은 다 앞을 놓으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정도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이 동작을 여러분들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많이 빠졌다. 물 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손이 가슴을 끌어버립니다. 그 다음 저 나왔을 때 여기를 던지고 이렇게 바로 섭니다. 그 다음에는 밑길을 바로 가슴을 가시고 여기서 가슴을 따라갑니다. 중수리에다가 놓겠습니다. 중수리에 놓고 기세점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른 왼발과 오른발 왼발과 오른발 그리고 왼손은 아, 오른손은 거기가 있고 왼손은 거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보이십니까? 그 복지가 지금 벌레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한 동작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 다음 캐스팅은 제가 앉아서 캐스팅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자, 앞
1번 더 사기 맞추와 1번 더 사기 맞추와 벌써 이어 지금 약 한 1m에서 떨어지죠. 한 1m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앞에 정석적으로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선을 앞에와 정수리 대적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발 지금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 오른발을 지금 보일 수 있죠? 오른발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왼발. 사주대에 어깨만큼 돌려놓고 있습니다. 어깨만큼 지금 돌려놓고 있거든요. 자, 앉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양색이 있어요. 지금 동양색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자, 앞에 동양색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자, 낚싯대는 항상 사선을 그리죠. 왼손은 똑같습니다. 자, 옆을 가지고 계세요. 수리로 가려고. 자, 다시 한번 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발은 이렇게 가죠. 자, 왼발은 어깨만큼 돌리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발은 어깨만큼 돌리다 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턱도 강력하게 지금. 나도 제 힘들어. 자, 여기에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때는 추가 지금 바닥에 달고 있습니다. 자, 추가 바닥에 달고 있고요. 자, 계속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앉아서 보면, 자,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앉아서 개스팅을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개스팅을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 오른발이 이렇게 될거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오른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른발에서 어깨만큼 난 사이가 왼발하고 이렇게 지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앉아서 개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리에 왔습니다. 그쵸? 자, 하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너무 두꺼워서 정수리 앞에 치가지고 개새끼를 등장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앉아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자. 하나, 둘, 셋.
나는 지금 수리 했었던 게 좀 틀립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딱 벗겨다가 오른팔을 딱 벗겨다가 왼손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동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옆에 춤은 지금 추가 불리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추가 지금 불리는 상태고, 자, 오른팔은 딱 뻗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팔은 딱 뻗었습니다. 왼팔도 뻗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90도 정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번에 배를 안 풀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를 안 풀었거든요. 자, 배를 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팔하고 왼팔을 왼쪽 동시 같이 풀습니다. 자, 저는 앞에 와는 동의 하이 무슨 등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 등장만 풀입니다. 손 등장만 풀고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손만 자체만 풀립니다. 손만 자체만 풀립니다. 해주는 손만 자체만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도 쫙 뻗고 자, 왼손도 쫙 뻗게 됩니다. 완전히 펴십시오. 완전히 펴고 나면 자, 등 수리 쪽에서 지금 안 말려버렸습니다. 왼팔과 왼손 오른다리를 세 가지 동작을 여러분들 반대 보십시오. 지금 앞에 반대편이 있어가지고 좀 옮기겠습니다. 자, 앞에 동영상을 진행하고 나면 제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을 지나갔습니다. 자, 왼손과 왼발 반대 보십시오. 자, 손을 탁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오늘 세 가지 페이스팅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한 가지 그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1번 처리 때 한 40 이상 나가는 거고 배를 열게 되면 자, 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가보겠습니다. 자, 요 차원에서 동작을, 자, 요 앞에 정수리 계속 보이거든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마실 때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넷.
시작도 있고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실 때는 돌려줍니다. 자, 이분 다시. 자, 발 모습하고 옆구리 모습하고 반대방이 됐죠. 자, 아, 뭘. 여러분들 오늘 제가 35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아주 조금만 날라다 했는데 유튜브 패치에서 그 캐세트 하나로 캐세트 같은 영상을 보고 싶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오늘 몇 가지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캐시핑을 한 네 가지 정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알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정수리 캐시핑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정수리 캐시핑이고요. 요새 캐시핑이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캐시핑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자 용어가 좀 틀립니다. 나는 무슨 캐시핑이든지, 정수리 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캐스팅 딱 할 때는 전부 다 정수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리 정수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수리 캐스팅이라고 저는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저는 정수리 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유튜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봐와 오늘은 이 영상을 유튜브 팬분께서 저 정수리 캐스팅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갑니다. 그간 시청해 감사합니다.